자, 코스모를 할 건데 일단 프로젝트 파일 불러올게요. 임포트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모델 사진 뭐쫙 일단 네개다 불러올게요. 네. 불러오시면 되겠고. 그다음 일단은 요거 가져갈까? 뭐 10번이나 11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New Confirm Selection으로 열어보시고. 매직 블렛 지금 코스모라고 돼 있죠? 요거를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하시면은 피부톤이 약간 뽀샤시해질 거예요. 네. 약간 잡티 같은 것도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요. 지금 비포 애프터 보시면은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의 경계선은 유지를 하면서 피부톤 위주로 약간 뽀샤시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태고요. 좌측에 이제 이펙트 컨트롤 창 보시면은 스킨 컬러가 있죠? 스킨 컬러를 왼쪽으로 내려주시면은 점점 붉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뻘겋게 이제 낮술 한잔한 것처럼 되죠? 네. 네, 오른쪽으로 올리면은 이제 창백해지면서 네, 슈렉이 돼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스킨의 톤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톤은 그대로 갈게요, 저는. 스킨 스퀴즈. 스퀴즈는 이제 좀 뭔가 짜내는 거죠. 네, 이렇게 올려주면은 여드름 잡티 이런 것들이 더또 뭉그러져요. 이렇게 피부톤이 더 깨끗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막 포토샵처럼 픽셀을 뭉개버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티 나지 않게 샥 바꿔요. 스킨 스퀴즈. 그다음에 스킨 소프트는 말 그대로 이제 뽀샤시한 느낌을 주는 거. 얘는 많이 올리면 좀 너무 가짜 티가 나요. 이렇게 뽀샵한 티가 너무 나고 소프트는.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고요. 근데 입술이 지금 좀 허해졌어요. 입술까지 영역으로 인식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쇼 스킨 오버레이를 체크하시면은 격자 그물이 나오면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표시해 주는데요. 격자 그물이 그 진한 부분 있죠? 네, 진한 부분은 주로 적용이 되고, 머리카락은 격자가 거의 없죠? 여기 머리카락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배경도 그렇고, 옷 부분도 지금 격자가 희미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스킨 소프트 파인 튜닝이라 그래서 요거는 정밀하게 피부톤 부분을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 쇼 셀렉션을 체크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예. 이미지가 보이는 부분만 들어가고요. 여기서 스킨 톨러런스를 통해서 피부톤의 영역을 이렇게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낮추면은 입술 부분은 좀 빠지죠. 그 다음에 스킨 파인더는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스킨 톤의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좀 진한 부분을 더 잡을 건지, 밝은 부분을 더 잡을 건지, 이렇게 해서. 스킨 파인더, 예. 스킨 톨러런스. 예. 자, 일단은 지금은 입술 부분이 회색으로 되면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 거고 눈도 뭐 그대로 눈동자는 초롱초롱하게 있어야죠. 예. 그대로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되면 되고요. 눈동자 부분.
자, 다시 이제 요 체크를 빼고, 네, 보시면은, 자, 아까보다는 입술이 이제 붉게 유지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아까는 조금 창백해졌는데. 네. 그렇게 해서 요 스킨 톨러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입술이 허해지죠? 이렇게 하면 붉어지고. 영역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영상이나 사진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최소한 5년은 더 젊어 보이는. 말 그대로 이제 화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죠. 다른 이미지 하나 더 불러서 해볼게요. 임포트에서 모델 13번 불러와 볼게요. 색보정과 관련된 직종으로 입사하면은 이런 거다 알아야죠. DI라 그러죠.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라 그래서 DI 직종들이 다 색보정 하는 것들이니까. 요것도 13번 오른쪽 클릭, New Confirm Selection. 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옛날에 야간, 좀 조명이 어두울 때, 찍은 것 같아요. 예. 노이즈가 막 있죠? 노이즈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요. 거기, 레드 자이언트 디노이저 2라고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디노이저 2 끌어다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기본 값으로도 노이즈가 지금 확연히 감소된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서 옵션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옵션이랄 게 별게 없고. 노이즈 리덕션을 통해서, 예, 시리얼 충돌나네요.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원본으로 가고 올리면은 노이즈가 줄어드는데 얘가 신기한 거는 이 이미지 경계선이 뭉그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경계선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노이즈가 감소되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그 컴퓨터 연산이 되게 좋죠.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끝까지 올리면은 너무 뽀샵티가 나니까 200 이상 올리는 거는 좀 좋진 않고요. 지금 한160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손을 보시면은 색이 이렇게 좀 확대해 보시면은 비교가 되는 걸알수 있죠. 이 상태랑 이 상태랑 이 상태로 영상을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를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코스모를 주는 거예요. 노이즈 감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시키는 거죠. 코스모를 주시면은 이제 피부톤이, 좀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스킨 컬러, 지금 조금 밝게 하겠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약간만 이동을 하시면 되고, 한10 정도만 이동할게요. 그 다음에 스킨 스퀴즈, 이건 좀 잡티 제거죠. 네, 한30 정도만 주고, 소프트는 그대로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코스모로 얼굴 부분, 피부톤 부분은 한번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돼? 약간 밝게 잡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처음 밑에 레이어에 FX 껐다 켰다 할수 있죠. 처음 비포 애프터 보시면은 많이 바뀐 걸알수 있죠. 뭐 디노이저 2 야간 촬영을 하거나 했을 때 혹은 실내 촬영 노이즈가 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럴 때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격이 있는 만큼 깔끔한 퀄리티를 보여줘요.